당 내에서 당무감사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조경태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원래 그 명태균 씨가 지금 탈당 상태죠. 그때 그 전에 이제 당무감사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효하게 당무감사를 하는 게 좋을는지는 좀 의견 수렴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명태균 씨를 법적 대응할 당 차원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는. 예, 아까 당무감사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현재 명태균 씨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예산안 단원부의 제도 해지 결자로 하는 법안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 당연히 대통령 제2 요구권의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이 상설 특검은 규칙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바뀌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현재 운영이 전체 회의에 통과되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태균 씨 건 안 그래도 뭐 다들 문자로 질의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조금 뭐 몇 분 의견도 구해봤는데 당신은 당대표가 이준석 당대표 때였죠. 예, 그리고 이제 취임식 하루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무수히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명시적으로 김영선 공천 준다고 언급한 바는 없는 것 같고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도 사실은 기억에 워낙 여러 사람과 통화했던 부분이라서 기억에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은 분들 전화를 주시면 당장 그 자리에서 뭐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시 당선자 멘트가 보니까 뭐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뭐 그런 멘트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기자분들께서 알아서 좀 정상 참작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뭐 녹취했는 걸 공개를 해야 또 그때 판단하지 않겠어요? 아침에 우리 KBS 전격 시사하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밝혔던 내용인데 요즘 사적인 대화 또 사생활 보호 영역에 있는 그런 대화를 녹취해서 공개하는 그런 좀 파렴치한 행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신뢰감 있는 인간관계의 형성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한 좀 법적 제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당내에서도 의견을 수렴해 볼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성이 어쨌든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에 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고 취임식 하루 전날 수많은 사람과의 통화 대화 중에 뭐 그런 명태균 씨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당선자의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공적인 그 신분에서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사적 대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또 명태균 씨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당에서 뭐 이분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에서 대통령실에 따로 뭐 요청하거나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면 용산에서 판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 이준석 씨가 아까 페이스북에 자기가 예산에 올린 조정에서 이준석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 차원에서도 공천 관련 타임을 그때 공식 공천 관련 타임라인 그게 좀
분명한 거는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년 의원이었어요. 윤상년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 윤석열 당선자에게 누구를 공천 줘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취임식 전에 수많은 분들과의 대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적 대화였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명시가 김영선 후보 공천하는 이야기하니까 그냥 좋게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해명했거든요. 그와 같은 취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어요. 여야 의장 협의체는 언제 주죠? 여야 의정 협의체는 지금 현재 의료단체하고의 접촉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 쪽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한지아 의원께서 굉장히 좀 그 수고를 하시면서 의료계와 접촉을 많이 해왔는데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야 의정을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의료단체의 참여 의사가 확인된 뭐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지아 의원하고 좀 더 대화해봐야 되겠지만 조만간 출범 여부를 민주당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런데 지금 얘기가 되는 게 공관위가 그 공관 리스트를 당선인에게 들고 왔다라는 위치가 공개된 건데 당시에 그럼 공관위원들을 뭐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신다거나 꼭 감사가 아니더라도 그 조사를 좀 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적답하긴 그러네요. 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예. 아, 그 지금 녹취에 공관위가 당선인에게 들고 왔다라고 하잖아요. 공천 리스트를 들고 왔다는 건데 그러면은 윤상현 회장님은 들고 간 적 없다라고 하면은 그 공관위원들 중에 누가 들고 갔을 수 있으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좀 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건 좀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사인간의 대화라는 취지는 이제 당선인 신분이 국민이 아니라 이번 주에 사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태균 씨도 그렇고 또 대통령으로 간주하고 이제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당신은 취임식 전의 당선인 신분이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화 자체가 이 공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지. 예. 잠시 연결해가지고요. 방금 전에 도구쪽 신당에서는 비록 그 녹취가 공개된 거는 취임식 전날이었지만 공천이 실제로 발표가 된 거는 취임식이 있던 당일 오후였기 때문에 이건 역시 공천 개입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천 개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